방금 소개받은 이종호입니다. 사실 그 저는 이쪽 계통 쪽에서 문과 쪽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저기 한 게 과학저술인협회 회장을 하는데 책이 제가 120권 정도 나왔습니다. 그러면 그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두 번째로 알고 있고 뭐 한 3등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. 그래갖고 옛날에 얼마 전에는 제가 그 우리나라도 기네스북이 있으니까 그 혹시 그 1등이 되면 뭐 좀 더 쓰면 기네스북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1등이라는 사람이 그 왼수가 강준만 교수인데 300권이에요. 그 제가 120권 잭도 없이 지금서부터 1년에 20권씩도 안 되고 거기다가 강준만 교수는 전북대학교 지금 현역입니다. 그러니 뭐 저것도 더 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뭐 그건 이제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는 뭐 총알같이 뭐 얘기를 해서 총알같이 하는데 제목이 한국 최장수 정승 황희의 소통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와전되고 잘 그렇게 포장된 사람을 저는 세 사람으로 봅니다. 첫 번째 사람을 황희 정승으로 보고 두 번째 분을 과학계로 오면 장영실 선생님을 제가 보고 세 번째로는 대동여 지도를 맺는 김정희 선생을 얘기를 합니다. 그 나머지 두 분 저기 갖고 하여튼 황희 정승은 우리한테 저 가장 많이 제가 그 얘기하는 거는 황희 정승의 청백리로 알려져 있고 그것에 의해서 뭐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. 들어가 있었습니다.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얘기로는 그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검은 소하고 황소 오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 그 두 마리 소 중에서 어느 놈이 더 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농부가 이렇게 쪼르륵 와서 귀에다가 검은 소가 더 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뭐라 그러면 아유 뭐 바로 그거 그냥 검은 소가 더 세요 그러면 될 거를 그렇게 길을 건너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또다시 귀에다가 아 소래도 동물이래도 서로 비교하는 거 이거 찝찝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이러니까 황희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걸로 해서 평생에 그 뭐 신조로 삼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거기다가 더욱더 뭐 수 없는 일화가 있지만 더욱더 적용한 거는 그 하녀가 두 명이 서로 옳다 이렇게 싸우는데 첫 번째가 아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옳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옳다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 싸우는 녀석이 쭈르륵 와서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니도 옳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틀리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성이 마누라 말도 옳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아마 그거 모르는 분은 우리나라 그 역사가 아니라 뭐 일반 얘기를 잘 그 안 보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황희 정승이 얼마나 많이 적이었냐 뭐 한 거는 뭐 봉가는 장수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정승을 24년간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정승 중에서도 19년을 영의정으로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그 상당히 어려운 얘기 중에 적어놓은 건 옛날에는 공무원 임명이 1년에 한 번입니다.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19번을 영의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매년 합니다. 하는 게. 거기다가 24년간 정승을 했는데 이분이 고려 말 시대에서 해서 뭐 수없이 얘기를 뭐 저한테 시간이 너무 없대니까 59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. 그래서 87세까지 옛날에 60살 넘는 분들이 그렇게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갑이거든요. 그
지금 뭐 한갑했던 건 귓방생이 얻어맞아요. 그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70이 넘었는데 70도 그랬더니 칠순잔치도 잘리더라고요. 그런데 뭐 그래도 애들이 그래갖고 밥은 사주더라고요. 뭐 지금은 뭐 이제 적어도 팔자 돌리면 안 되면 뭐 얘기도 안 될 좀. 그런데 황희정승이 이 59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조선 왕조에 있던 그 관직은 거의 다 했습니다. 뭐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랬는데 이 양반이 놀랍게도 이 비리백화점으로는 제1호로 들어갈 정도입니다. 그러면 이 사실은 황희 같은 높은 분, 청백리로 되는데 직금으로 오면 이 저 청문회에 청자도 못 붙입니다. 그 청자커녕 아마 고생 무적했을 겁니다. 지금 그 판결로 의하면. 그런데도 24년간 19년 영의정거고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이게 이제 오늘 뭐 제가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한 몇몇 여러 가지 예는 뭐냐면 세종실록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세종실록에 써 있는 겁니다. 그 비리가. 그런데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 아홉 분이 세종실록에 편찬 그 말하자면 편수관이었는데 이제 왕초가 정인지고 그 밑에에 뭐 김종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저 뭐 황보인도 있고 뭐 막 등등 좀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이제 이 편찬위원인데 아홉 번 중에서 정인지라든가 김종서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게 그 뭐라고 얘기를 냈느냐 하면 이호문이 옛날에는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을 쓰려면 사초를 갖고 그거를 제시를 하는데 이 사초에 보니까 이호문의 사초를 보니까 그 저 황희정승이 진짜 비리백화점으로 줄을 적어놨어요. 이러니까 이 일곱 분이 아홉 명 중에서 일곱 분이 이호문이 저 삐딱한 놈이다. 그러니까 이거를 넣지 말자. 그랬더니 정창선하고 최양은 그 양반은 두 사람은 그래도 사신이 쓴 건데 사초로 쓴 거를 어떻게 없애느냐. 자기는 소신대로 적은 거에 대니까 삭제를 반대를 했습니다. 근데 현대로 갔더면 7대2거든요.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삭제로 결론을 했습니다.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왕조실록에 뭐냐면 황희의 정승의 모든 비리백화점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는 모릅니다. 좌우간 결론이 황희정승의 비리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를 삭제하자고 그러는데 삭제 안 했습니다.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큰 그 자산이죠. 그거에서 제가 빨리 얘기하고 있습니다. 뭐냐면 첫 번째가 영리 박용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판관하고 이제 언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. 그랬더니 쭈르륵 해갖고 황희한테 말 안 피라고 뭐 등등의 뇌물을 줬어요. 그 뇌물을 주니까 그냥 얼른 이게 이제 석방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뭐 그런데 이런 내용이 문제가 안 된 게 세종대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황희한테 뇌물 매긴 박용이 나쁜 놈이다. 그 자식이 형편없는 놈이다 이거예요. 그러니 형편없는 놈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. 참 더럽죠. 이게 진짜 그 상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황희정승하고 아주 친한 박포의 마누라가 박포는 누구냐면 황희정승의 저 그 방관 방석란에서 황희는 방석 방관의 측에 있었어요. 태종하고 반대입니다. 그런데 그 주역이 박포거든요. 근데 박포는 이제 그 부관참시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됐다가
그 이제 부관 참시가 됐는데 박호의 마누라가 간통을 했어요. 딴 사람하고. 근데 그거를 하인이 봤어요. 예. 네. 그러다가 보니까 소통이 되다가 보니까 이 마누라가 하인을 죽였어요. 근데 그 범인이 누군가가 안 찾아졌는데 4년 후에 그 범인이 그 박포 마누라인 줄 알았어요. 알았어요. 근데 이 박포 마누라가 황희 정승 집으로 쭈르륵 가갖고 옛날서부터 잘 알고 정승이니까 거기 토굴 속에서 살면서 그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정을 통했다 그럽니다.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뭐 숨겨졌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무마가 되자 그 박포 마누라가 튀었다고 그래요. 그래갖고 이게 워낙 뭐 지금 같으면 말이나 되는 겁니까? 그랬는데 정승의 집에 그 살인자가 들어간다는 자체를 누가 상상을 합니까? 그러니까 그냥 뭐 됐는데 이 비행이 황희가 그게 조선왕조실록에 쓸려써 있을 줄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? 그냥 그대로 나온 겁니다.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이 참 대단한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. 빨리 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사위 서달인데 서달이 이제 자기 저기가 왕초가 지금 정승인데 그래갖고 이제 목에 심주고 딱 그러는데 어느 녀석이 서달한테 이제 관원이 하는데 예의를 안 갖췄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 서달이 그 자기한테 예 안 갖춘 놈을 잡아오라고 그래갔는데 이 사람이 그 장본인이 아니에요. 딴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저 그 서달에게 예의를 적은 게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 서달이 두들겨 패갖고 죽였어요. 죽었다고요 사람이. 아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. 엉뚱한 사람 때려 죽인 거라고요. 그랬는데 이게 사건이 크다가 그 왕초가 누구냐면 맹사성이거든요. 맹사성에 부탁하니까 쭉 해갖고 황의적을 해갖고 피해자 가족 설득해갖고 조서 다시 쓰고 사건 기록 다 조작하고 그러고 사위를 이제 석방을 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사관들이 난리치면서 들어올고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 알았어. 그래서 파면을 했어요. 이 황희정승은 파면이 밥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그런 다음에 파면을 일단 시키고 일주일에 다시 명령을 냈어요. 참. 뭐 그 다음에 말머 천 마리 죽인 제주도한테 뇌물 받아갖고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화수령 박도에게 뇌물로 땅을 요청했는데 자기가 그때 관계시설 한 거에 공이 있다고 그래서 땅을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줄 수 없잖아요. 그랬죠. 그 땅을 준 사람의 아들을 또 그 뇌물 받고 벼슬 자리도 주고요. 그 다음에 이게 꽤 큰 문제가 됐었는데 황희의 양자 황중생하고 그 진짜 아들 황보신이 절도 행각이 있었는데 바로 적어놓고 계십니다. 그랬는데 황중성 서자가 한 거를 왜냐면 왕궁에서 물건을 훔쳤어요. 얘네들이 이 물건을 훔치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 탈로가 나는데 황중생은 양자거든. 그러니까 양자니까 내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갖고 그냥 무마를 시켰어요. 근데 문제는 친아들 황보신이거든. 이 황보신한테는 뭐냐면 거기에 첩이 뭐냐면 황중생이 그 자기 그 남편이지 말하자면 황보신한테 금을 줬다. 그렇게 해갖고 그걸 잃었어요. 그 애첩이 말하자면 황보신의 첩이. 그러니까 두들기고 뭐 이러는데 뭐냐면 이게 사건이 첩이 어떻게 남편을 고발하느냐 해갖고 그 첩이 두들겨 맞아요. 네? 그리고 황보신은 곤장 백대를 치고
그리고 유배를 해서 그냥 그거 그냥 돈 주면서 끝냈어요. 뭐 이런 정도에 갖고 그다음에 또 그 아들 황치신도 노비 뺏었다고 그래갖고 파면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졸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저 그 황무지 변변치 않은 황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이 조선 왕조에서 가장 많은 노비 1,000명이나 갖고 있었어요. 이게 비리가 아니겠느냐? 뭐 그래갖고 이제 끝내고 이게 권력 무죄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이제 빨리 올게요. 왜냐? 그래도 예, 네. 네. 빨리 뭐 하겠습니다. 뭐냐면 세 가지만 소통 노하우만 말씀드릴게요. 왜 그렇게 이 세종대왕하고 태종이 뭐냐면 그 세종대왕의 그 비리를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해주느냐. 세종이 비리 알고 있다. 그랬는데 첫 번째 저기 하는 거는 딴 정승도 황희보다는 못해도 비리 있는 놈 많다. 그래서 이제 했는데 첫 번째로는 황희의 말이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. 왕의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왕이 하고 있는 거를 끝내서 저기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데 권력자인 적위원회에서는 태종이나 세종으로 볼 때는 황희가 쿠데타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. 그러니까 그 비리 정도는 덮어준다.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는 황희의 능력입니다. 이 사람이 사람을 쪽지게처럼 잘 본대요. 그래갖고 추천하는 사람이 전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. 예를 들자면 김종서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한 사람으로 해서 상당히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런 등등으로 하다가 보니까 뭐냐 왕으로서는 쿠데타 안 일으킬 거니까. 그래갖고 그 정도 봐주면 뭐 자기하고 윈윈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통의 원인으로 봅니다. 저희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있었으면 제가 그래서 끝까지 저러는데 소통에 원하는 거는 윈윈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. 이거를 황희로서부터 찾으면 된다고 봅니다. 정말 너무 저기하지만 끝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